뭐 20일 해설 확인입니다. 네. 영어가 어려워요? 네. 뭐가 어려운데요, 도대체? 모든 것이? 모든 것이 다 어렵습니까? 네. 와우. 자, 그래서 A에 1, 2, 3, 4, 5가 보이는데요. 이 중에 틀린 거 있나요? 아마도 있지 않을까요? 아마도 있다. 일단 읽고 네. 본다. 몇 번 틀렸나요? 안 틀렸을 것 같습니다. 안 틀렸을 것 같다? 네. 왜 아까는 틀렸다더니? 아니요, 사실 보니까 안 틀렸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2번 한번 해볼까? She and I like comics. 이거 뭔 소리야? 그녀와 나는 좋아한다 만화를. 그럼 여기 둘 중에 네. 얘가 답인데 그 이유를 좀 얘기해. She and I를 앞만 길어봤자 하면 위이기 때문에 3인칭 단수가 아니기 때문에 like입니다. 두가 들어간. 그건 뭐 잘못하는 거 아니거든. 잘하거든. 엉뚱한 네. 소리 자꾸 해서 그렇지. 그 다음에 그러면 4번 한번 해볼까? The balloon flies high in the sky. 이건 뭔 소리 하는 거예요? 그 풍선은 날아간다? 높은 하늘로. 하늘 높이 날아간다? 네, 하늘 높이. 그럼 얘 둘 중에 왜 얘가 답이에요? 왜냐면 더 벌룬을 암만 길어봤지 않은 이시기 때문에 더즈가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3번도 한번 해볼까? 네. They stop at the red light. 이거 뭔 소리야? 그들은 멈춘다. 빨간색 빛이? 빨간불에서. 빨간불에서. 왜 뭐 이 둘 중에 왜 얘가 답이에요? 네. 데이는 복수형이기 때문에. 네, 요거 전부 wake 뜻이 뭐예요? wake. wake형 일어나다요. 그럼 like가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여기서 무슨 뜻이니까? 좋아하다. 그러니까 무슨 시? 하다시요. 하다시. stop. 멈추다. 무슨 시? 하다시요. fly. 날다. 그러니까 무슨 시? 하다시요. 여기 right야, right야? right요. 그럼 right의 뜻은 뭐야? 적다. 예, 안녕하세요. 적다. 글씨를 쓰다죠. 네. 둘 중에 얘가 답인 이유는? student를 암만 길어봤자면 day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여기 둘 중에 뭐가 들어있는 형태 써야 돼? 두요. 그래. 잘 하네. 네. 됐습니까? 예. 자, 그 B부터 이제 난리가 나기 시작하죠. 그쵸? 여기서는 네. 뭘 틀렸나요? 일단 여기서 한 개를 뒤에 걸 안 봐가지고 틀린 게 한 개 있었는 것 같은데 많이 틀렸습니다. 일단 4번 틀렸고요. 4번 틀렸고 5번 틀렸고요. 5번 틀렸고 네. 끝. 한 개 더 있었나? 네, 일단 4번, 5번 틀린 것 같습니다. 그러면 1번 해볼까? 네. They sell hot dogs in the park.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들은 판다 핫도그를 공원에서. 그러면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하다시 두요. 하다시 중에서, 하다시의 세 가지 중에서 두네. 그 이유는 네. 데이니까 그렇지. 네. 그 다음에 2번은? Jennifer has breakfast at 8. 오케이, 뭔 소리야? 제니퍼는 먹는다 아침 식사를 8시에. 아주 잘하는데요? 네. 왜 이렇게 해야 돼요? 왜냐면 제니퍼이 앞만 길어봤자 시기 때문에 더즈가 들어있는 has로 써야 합니다. 그럼 3번은? 마이크 plays soccer with his friends. 하면 되죠? 아니요. 아니요. 네. PLAYS 넘네요. 저도 몰랐는데. 이것도 틀렸었죠. 네. 지금 네가 여기 틀린 거 3, 4, 5는 전부 다 더즈가 들어가 있을 때 하다시의 모습이 어떻게 되는지를 네. 엉뚱하게 써서 틀렸습니다. 맞아요. 얘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형태를 써놨고요. 자, 이거 이런 것도 있긴 있었어. 네. Y를 I로 고친 다음 ES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때는 Y 앞에 A, E, I, O, U가 아닐 때야. 네. 예를 들어서 공부하다. Study. Study. 근데 그가 공부한다.
He studies. 이때 y 앞에 있는 얘는 a e i o u 아 a e o u가 아니야. 그러니까 y를 i를 붙이고 yes 합니다. 근데 플레이 네. 같은 경우에 아 a e o u 중에 하나네. 네. 모음이네. 그러니까 그냥 yes 한다고요. 네. 그다음에 그냥 4번. The man watches movies at the theater. 이렇게 하면 되죠. 아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 WATCHES요. S가 아니고 ES요? 네. 왜 그래야 되는데? 그 치랑, 시랑, 쓰랑 뭐 어쨌든 쓰즈시치 하고 오 있는 거는 ES를 써야 한다고. 무슨 소리로 끝나면? 쓰즈시치 오 오로 끝나는 경우 예. 쓰즈시치 이 경우는 뭔데 그러면? 치요. 치니까 ES 해야지. 예. 근데 어쨌든 여기 그럼 도즈가 들어가 있는 형태는 써야 되는 이유는 뭐야? 더 맨이 암만 길어봤자 히기 때문에 얘 주격 히로 네. 바꿔 쓸 수 있으니까. 그럼 5번은? My sister washes the dishes after dinner. 오케이. My sister 암만 길어봤자 시요. 그럼 wash라는 녀석에 도즈가 들어가면 쓰즈 쉬네 시 치 네. 중에 yes. 그래서 지금 도즈가 들어가는 형태에 대해서 네가 공부를 해야 되겠다. 네. 특히 Y 같은 경우에 헷갈리지 말자. 예. 됐습니까? 예. 오케이. 그 다음에 C. 그러니까 성모 잘해. 잘하고 네가 왜 틀렸는지 또박또박 잘 대답하잖아. 네. 못하지 않아. 네. 알겠습니까? 예. 오케이. 그 다음에 C. 발음이 고치랍니다. 여기서 뭐 틀렸나요? 여기서 일단 3번은 틀렸고요. 3번을 틀렸다. 그리고 3번 틀렸고 2번은 잘했을 거고 1번, 3번 틀렸던 것 같습니다. 잠깐만 그냥 3번만 틀렸나? 3번 틀렸어? 네, 3번만 틀렸어. 아니에요. 1번, 3번이에요. 왜냐면 제가 콘서트를 이수로 써야 되는데 그걸 까먹고 있어갖고 콘서트 그대로 쓰고 3번도 그대로 썼어요. 그러면 스타트가 아니고 어떻게 하고 쳐야 되는데? 스타트요. S 붙여야 돼요. 왜 그래야 되는데? 왜냐면 더 콘서트를 암만 길어봤자면 it이 되기 때문에.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시작하다 라다 하다 시가 네. 있는데 he, she, it 중에 하나네. 네. 됐습니까? 네. 그 다음에 그럼 3번은? 이거 미스터 브라우저 암만 길어봤자 하면 히가 되기 때문에 더즈를 붙여야 되는데 고즈가 할 때 저거 쓰즈 시치 한 오 할 때 뒤에 ES가 붙는데 이건 고 할 때 오가 붙으니까 ES를 붙여야 합니다. 잠깐만 네, 예. 답 좀 하고 네, 그러면은 1번은 The concert starts at 8pm 뭔 소리야? 그 콘서트는 8시에 시작된다. 그다음에 참 이거는 이렇게 아니고 어떻게 줘야 돼? 2번은 try요. T R I E S요. Y로 끝나는 경우에 그냥 S 하는 경우도 있는데 얘는 네. 왜 이래야 돼? 어떤 경우에 그냥 S야? 앞에 자음 모음 중에 Y 앞에 A E I O, U가 있을 때, 아, A, E, O, U가 있을 땐 그냥 S. 아, A, E, O, U 아니네. 네. 됐습니까? R이잖아, R. 그 다음에, D. D는 뭐 완성시키는 거네. 네. 그치? 여기서는 뭐 틀렸나요? 안 틀렸 오픈 1번 아니면 안 틀렸는 것 같아요. 그럼 1번 더 The store opens at 8 a.m. 이렇게 하면 돼요? opens
이렇게 하면 돼요? 네. 안 틀렸거든요. 안 틀렸어요? 아, 틀렸구만.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이거? 그 가게는 9시에 연다. 오픈에 대한 얘기 좀 할까요? 네. 뜻? 열다. 또? 열린, 아, 열린. 여기서는 무슨, 둘 중에 무슨 뜻으로 쓰였어요? 열다요. 그럼 무슨 시예요? 하다시요. 그럼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하다시 터드요. 어? 네. 4번 한번 해볼까요? My mother worries about me health. 이게 미입니까? 아, my health. Hey, worries 어떻게 쓴대요? W-O-R-R-I-E-S. 그렇지. 뭔 소리 하는 거예요? 나의 어머니는 걱정한다. 어, 저기, 나의 건강에 없어? 대하여. 있을 건데? 없다고? 나의 엄마는 나의 건강에 대해서 걱정한다. 네. 왜 부술하자. 에이 바보. 이거 봐봐. 이게 누구야? 나중에 뭐 줄 수 있겠냐? 오케이. 그다음에 여기 관로안에서 알맞은 것을 고르라 했는데 여기는 몇 번 틀렸나요? 일단 3번 틀린 것 같고요. 3번 틀린 것 같고. 3번? 또 1번? 1번도 틀렸고. 또 계속 물어보면 다 틀렸다 되겠다. 이거. 아니요, 이게 딱 끝날 것 같아. 아, 그래? 또 틀렸나? 일단 4번은 이제 안 틀렸을 것 같고, 3번은 틀렸고, 2번은 시가 바랐으니까 안 틀렸을 것 같고, 1번이 안 틀렸는 것 같아요. 안 틀렸습니다. 아. 1번 뭔데? Do you speak Fren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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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 you speak French? 뭔 소리야? 너는 말하니? 프랑스어리. 너 프랑스어 사용하냐? 너 네. 프랑스어로 얘기를 하냐? 라는 얘기고. 3번은? 3번은 Does this bus go to Seoul station?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건? 이 버스는 서울역으로 간. 네. 왜 두가 아니고 does야? 왜냐면 this 버스가 안만 길어봤다 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물어봤는데 만약에 서울역으로 간다 그러면 뭐라고 대답해? 서울역으로 간다. Does this bus go to Seoul Station? 이라고 물어봤는데 만약에 이 this bus가 Seoul Station으로 간다면 뭐라고 대답해? This bus goes to Seoul Station? 대답을 그렇게 합니까? Yes! 아, 예스? 하고요. Yes? It does? 그래. 얘 뭐 대시고 왔어? It this bus요. 얘는 뭐 대시고 왔어? 걔는 Yes. Yes. This bus. This bus. Go to Seoul. 이게 아니. Does인데 go 대신 올 수 있어? 아니요. 아. 게다가 this bus 대신 왔다며 이거. 안만 길어봤자 it인데 it go야 그럼 결국? It goes to Seoul Station. Does가 뭐 대신 왔다고? Does가 goes to Seoul Station. goes 여기서 네. goes to Seoul Station에 제일 중요한 게 하다시니까 얘를 네. 전부 goes to Seoul Station 통째로 다 뭐로 대신할 수 있어? does요. 그래서 yes it does. 네. 만약에 Seoul Station을 안 간다면 no it doesn't. 그래. 네. 그다음에 B에서는 뭐 틀렸나요? B에서는 다 맞았을 것 같은데. 다 맞았어? 네. 아, 틀렸거든요. 틀렸어요? 네.
listening your yes I'd 하면 되고 이거는 2번은 yes he does 되고 얘는 아 3번? 그럼 3번 대화니까 완성시켜주세요. Do Gina and Nikki Nancy, Nancy work to school? 얘는 L이 소리 안 나는데요. Work인데 아 work work. Do Gina and Nancy work to school? 그랬더니 No they don't. No they don't. 그래 이렇게 네. 해야지. 예. 왜 틀렸나요? 너 뭐라 했죠? 네가 얘기해야지. 기억이 안 나요. 뭐라고 쓴다 네가 흐릿하게 사진 찍어가지고. 네. 힘들었나? 이렇게 써놓은 것 같은데? 뭐야? 아, here? 응. 어? 위인가? 네. 아, 위라고 썼을 수도 있어. 아, 알 것 같아요. 그냥 아, 위라고 썼을 수도 있겠다. 뭐라고 물어봤어요? Do Gina and 이제 해석해달란 말이에요. 아. Gina와 Nancy는 학교 걸어가니. 라고 물어봤더니. 네. No, they don't. 아니, 그들은 그렇지 않다. 그래. 네. 자, 오늘 할애된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네. 뭐 몇 개 안 남았어요. 다음 시간에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고요. 네. 그다음에. 다음 시간 이걸로는 부족하니까 다음에 22를 섞어서 할 거예요. 네. 22가 뭔지 한번 봅시다. 그 쫄지 마 너. 네. 어? 잘하고 있어요. 예. 다음 뭐 늘 하는 거네요. 심화 문제. 클래스 카드도 공부 좀 해오세요. 네. 맞습니까? 예. 두 개 다 안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클래스 카드 요거 남았는 거 하고 클래스 카드 시험 단어 시험 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